하시는데 음료 좀 드세요. 아, 괜찮습니다. 두고 드세요. 아유, 별게 아니라서 그러세요? 아, 아니요, 그런 게 아니라. 저희 마실 거 많으니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환타냐? 어이, 동기사랑, 좋은 아침. 요, 왜 그래? 너 아침에 회진 들고 온 거 아니었어? 아, 잠깐만. 안 봤어? 나 안 본 거야? 안 그래도 나 환타라고 소문났는데. 환타라는 소문 듣고 환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신 건가? 에휴, 좋아해서. CPCR 코드 블루 143병동 심장내과. CPCR 코드 블루 143병동 심장내과. 5호실, 6호실, 10호실. 병원에선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? 오늘 병동이 조용하거든요. 신원도 없고요. 아니, 그런 망언을 막말하지 마세요. 별일 없을 거예요. 저는 그런 미신 안 믿거든요. 환자가 적다거나 별일 없다거나 하는 말을 내뱉으면 환자가 몰리거나 갑자기 중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. 이 업계에선 금기시되는 말이다. 이상하게 환자를 많이 보거나 중환자를 많이 맞는 의사를 환자를 탄다고 해서 환타라 부른다. 그날 이후 난 환타가 되었다. 오늘도 환타 선생 강림했다고 소문 쫙 퍼졌던데 바이탈 괜찮냐? 아, 실언 한번 했다고 레지 생활이 이렇게 개를 죽여. 근데 너 뭐하냐? 다음 주 ICU잖아. 지금 너무 불안한데. 근데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중환자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. 야, 이렇게 타이밍이 좋을 줄이야. 너 동기사랑 어쩌고저쩌고 할 땐 언제고. 좋은 건 네 혼자 다 하네. 엄마, 너도 같이 교육받는 거더라고. 그래? 이제 알았어? 사전에 교육 영상 좀 같이 들을까? 시뮬레이션 센터에선 한 환자를 책임지고 중환자 치료까지 맡는 전공의를 위한 중환자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다. 기도관리, 쇼크 환자 관리, 기관 절기관 환자 관리, 인공호흡기 세팅 등 중환자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을 만나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VR 시뮬레이션 및 컴퓨터 기반 가상 환자 진료 교육도 같이 진행된다. 실전과 비슷하기에 난이도가 쉽지 않다. 안녕하세요. 중환자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여러 번 체득한 경험은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CPCR 자신감을 쌓았다. 143병동 심장내과. CPCR 선생님, 방금 환자 PEA로 확인돼서 CPR 지속하고 있어요. ACLS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봤던 그 장면이다. 선생님, 손 바꿔 가면서 가슴 압박 지속해 주시고 30:1로 우선 유지 부탁드릴게요. 에피네필 1mg IV 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기록하시면서 2분마다 리듬 확인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. 에피네프린 1mg 준비되었습니다. 투여할까요? 네, 투여해주세요. 인투베이션도 준비됐습니다. 라리모스톱 주세요. 투여 주세요. 침착하자. 할 수 있어. 대원들을 맞는 데 보인다. 저기 복합코드가 보인다. 튜브 삽입되었습니다. 스칼렛 빼주시고 발로 넣어주세요. 튜브 고정해주세요. 네, 21cm 고정할게요. 아직 모르는 게 많고 경험도 턱없이 부족한 전공의 2년차. 몸은 지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. 이렇게 나는 바이탈과 의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건가? 내과 전공의 박현우입니다. 환타 선생님, 김지수 환자 시스톨릭 BP 70대 SpO2 80%예요. 환자 좀 빨리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. 네, 바로 가겠습니다. 시뮬레이션 센터에는 전공의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쪽으로 꼭 신청하세요.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실습할 수 있습니다.